아까 순원이 칭밍이랑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자, 첫째 아이링이 결혼을 앞둔 시점인 1913년, 이제 막 20살이 된 아까 둘째 칭링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로 오냐면 일본 도쿄로 와요. 가족들이 거기 있으니까. 순원 있었던. 네. 자, 이때 첫째 아이링이 이 순원을 그동안 이제 비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은 둘째 칭링은 내가 그 자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얼마 뒤이 중국의 상황이 좀 안정이 됐다고 판단한 아버지 숭자수가 중국인 샹하이로 돌아가고요. 비서가 칭링이 되어서 순원과 함께 일본에 남게 되었던 거죠. 마국신 씨, 칭링은 왜이 순원의 비서를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까 봤다시피 칭링이 유학 갔을 때도 국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애국지사였고, 그래서 신의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순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약간 우상으로 숭배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순원 옆에서 좀 조력자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팬심이 있었나 보다. 네. 교수님, 그러면 순원 입장에서는 나를 영웅으로 생각해주고 또내 비서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니까 그래서 뭐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순원은 자 금세 아이링을 잊어버리고 이번엔 둘째 칭링한테 반하고 만 거예요. 더 예쁘니까. 그러네요. 네. 문제는 순원의 나이가 그때 48살, 칭링의 나이는 21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 차이였죠. 자, 이 즈음 칭링에 대한 순원의 감정을 좀알수 있는 말이 또 남아 있어요. 칭링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를 처음 보던 날부터 줄곧 내 인생의 첫사랑을 만난 느낌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사랑의 감정을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을 또 감출 수 없었던 순원은 결국 칭링에게는 청혼을 하게 돼요. 와. 그리고 칭링은 순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정말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혼을 수락한 칭링의 마음을 알수 있는 또 편지글이 또 남아 있어요. 뭐라셨길래 궁금하네. 나는 중국을 도울 수 있고 순원 박사도 도울 수 있어. 그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완전 빠져있네요. 순원 씨는 좋겠네요. 내 존재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나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나이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영웅인데요. 우리 아이돌은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20살 넘게 차이 나는 그쵸? 친구들이 있는데 저 일단 공부 좀더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그러니까 좀 자제를 시키죠. 네. 저는 다 알았다고 해요. 알았다. 네. 네. 알았어. 나중에 지가 다 알아서 안 해요. 알았다고 해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게라고 해야 아, 그럼요. 기다릴게. 나중 되면 알아서 다 자기들이 안 합니다. 그렇죠. 자, 소녀 시절부터 워너비로 삼았던 순원 선생님. 순원이라고 하는 그 혁명 지도자와의 결혼은 뭐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약간 정치적 파트너 느낌도 나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되죠. 충분히 대단하다, 그러면. 자, 순원의 고백을 받아들인 둘째 칭링은 먼저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부모님한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저는 순원 박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미 부유하고 젊은 신랑감 찾아놨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남자랑 결혼해라. 싫어요. 전돈 필요 없어요. 전 순원 박사님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인 송자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둘째 칭링과 순원의 결혼을 사실 말도 안 되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격렬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아버지는 칭링을 방으로 가두고 자물쇠를 잠가버립니다. 와. 순원을 만나지 못 가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더 그리울 텐데. 맞아요. 그치, 부모님 그러니까 칭링이 이때 반대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 맞아요. 하녀가 망을 보는 사이에 창문을 뛰어넘고 갑니다. 아이고야. 그 길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칭링은 바로 순원에 갑니다. 도쿄로 가서. 이렇게 칭링이 일본에 도착한 바로 이튿날인 1915년 10월 25일 두 사람은 아주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당시 찍은 결혼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정말 드라마 같다.
아버지랑 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결혼을 하지만 지금 칭링의 표정을 보면 그냥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표정이 좀 느껴지시죠? 네. 아까 그 근데 그 와이프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나라 때 결혼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원은 그 전처에게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고 영원한 별거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로써 이제 이혼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왕일 씨, 그 칭링의 가족들은 결혼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결혼식 바로 다음 날에 칭링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순원을 찾아갑니다. 20년 동안 지지했던 친구한테 이제 절교를 선언하고 이제 엄청 증오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때 유일하게 칭링을 응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셋째 메이링입니다. 네. 이제 메이링이 칭링이랑 같이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링이 혁명이 얼마나 진심인지도 잘 알고 이제 순원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도 잘 알기 때문에 언니를 엄청 지지했다고 해요. 그렇구나.